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19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2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저 총평 캐스트가 따로 올라갔어요. 꼭 봐. 예, 꼭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문제들이 출제될지 뭐 전범위는 아니고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문항들이 구성이 되어서 대략 이렇게 출제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할 수 있는 모의고사였으니까 잘 보시고 분석하는 것도 한 번쯤은 좀 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강의는 바로 해설 강의로 시작할 거고요. 문제가 좀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출제될 평가원 문제라든가 수능보다는 아마 좀 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예상이 잘 안 되잖아. 이거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이거보다 좀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이번은 좀 쉬웠다. 그러나 한 문제 한 문제가 정말 필요한 문제들을 다 건드리고 가가지고 좀 괜찮게 봤어요. 예, 문제들 수준도 약간 쉽긴 하지만 매우 괜찮았다. 이런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모의고사였습니다. 자, 일단 다 풀게요. 예,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1번을 좀 많이 틀려가지고 1번을 좀 틀렸고요. 당연히 뭐 20번 많이 틀렸고 그리고 9번의 전기력 문제. 그래요. 전기력 문제 좀 틀렸고 연력학 틀렸고요. 연력학.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도 많이 틀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좀 틀렸어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잘 봐놓으셔야 돼. 준킬러 킬러로 출제가 될 것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뭘 묻는 거냐면 일단 그 키워드는 간섭이에요. 간섭. 간섭이라는 거는 파동 두 개가 중첩됐을 때 보강 또는 상쇄되는 걸 우리가 간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파동이 마루하고 골이 가서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중첩이 돼서 상쇄가 되거든요. 마루랑 골이 상쇄되는 거예요. 진폭이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부르고 마루하고 마루가 가다가 중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진폭이 커지는 보강 간섭이 나타납니다. 소리 같은 경우는 보강 간섭이 이런 식으로 되면요. 큰 소리로 느껴지고 빛 같은 경우는 보강이 되면 밝은 색으로 파동성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간섭 현상인데 그런 간섭을 이용하는 예들을 다 골라라 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 문제를 소음을 제거하는 헤드폰 요즘에 뭐 핫하죠. 그렇죠? 소음을 제거하는 헤드폰뿐 아니라 이어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악이 아닌 외부 소음이 있으면 이 파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파형이 들어오면 그 반대 파형을 쏴서 상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간섭입니다. 상쇄 간섭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반사되는 빛의 세기를 감소시키는 무반사 코팅 렌즈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안경 끼고 있으면 다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뭐 교과서 같은 데도 볼 수 있는데요. 빛이 들어갔을 때 표면에서 반사가 너무 많이 되잖아요. 많이 되면 이 눈이 안 보여요. 이 안경이 거울처럼 이렇게 반짝반짝거린단 말이야. 그러면 눈이 안 보이면 조금 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같은 데 많이 나올 텐데 이럴 때 이 렌즈 위에다가 얇은 막을 코팅을 해가지고 빛이 들어갔다가 굴절돼서 나올 때 이렇게 굴절 또는 반사돼서 나올 때 여기를 향해 들어간 애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상쇄 간섭이 될 수 있게 막 두께를 결정하는 거예요. 상쇄 간섭이 될 수 있게 막 두께를 결정하는데 그 물론 막 두께를 결정하는 건 우리가 배우진 않습니다만 이 막의 두께를 잘 조절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온 빛들이 상쇄가 잘 되는 막의 두께가 있어요. 모든 빛을 다 상쇄시킬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부 빛들을 상쇄시킬 수가 있어서 안경의 표면에서 빛이 너무 많이 반사돼서 거울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섭현상이죠. 상쇄를 시키는 거니까 여기 표면이랑 첫 번째 막을 통과해서 두 번째에서 반사해서 나온 애가 상쇄가 되게 막 두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이는 지폐. 지폐의 그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무지개 색깔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지폐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이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무슨 포켓몬 카드 중에 반짝이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안 갖고 놀았나? 여튼 뭐 유희왕 카드 중에 반짝이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둘 다 갖고 논 세대는 아닌데 애들 보니까 그런 거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이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홀로그램 코팅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이것도 얇은 막 간섭이랑 비슷한데
앞에 코팅을 해가지고 색깔에 따라서 노란색은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돌아 나올 때 이 녀석이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보강 또는 상쇄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빛의 색깔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면 일반적으로 진동수랑 파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빨간색은 그렇게 되질 않고요. 빨간색이 만약 들어갔을 때는 약간 좀 굴절 정도가 달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눈을 대는 보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서는 빨간색이 보강이 되고 어떤 위치에서는 노란색이 보강이 되고 어떤 위치에서는 초록색이 보강이 되고 그래서 이게 보는 위치에 따라서 색깔이 약간씩 달라 보여요. 보강되는 빛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홀로그램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얇은 막 간섭의 일종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1번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정말 재밌게도 가장 많이 틀린 다섯 문제 안에 1번이 들어갔어요. 이게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또는 이것도 몰랐으면 조금 개념이 많이 약한 거고요. 그래서 홀로그램이라던가 또는 무반사 코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섭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쟤는 잘 알더라고요. 그렇죠? 상세 간섭은 1번이었습니다.